봅시다.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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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해요. 성장, 성장. 우리 인간사는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으면 되고, 근데 어제 오늘 차이는 솔직히 너무 확 차이고, 한달 전보다 한달 후가 나으면 되고, 1년 전보다 오늘 1년 후가 나으면 되고,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이분이 지금 저랑 2년 차예요. 2년 차. 자, 농사 지은 지도 또 얼마 안 돼. 아마 이분 2년 농사 짓고, 아니다, 1년 농사 짓고 저랑 2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따지면 3년째예요. 저랑은 2년째 하는 중이고. 자, 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작년보다 올해 저랑에서 좀더 나으면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2년 차. 지금 이게 구메다 하우스. 구메다지? 자, 시설이 별로 안 좋아. 막 구멍 다 뚫렸죠. 자, 그래도 뭐 이마에 따라 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질 계속 뚝뚝뚝 하면서 엇갈이 붙이고, 엇갈이 한두 번 붙이고, 볼로 하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자, 이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9시간에서 10시간 참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더 나음을 추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저랑 인연이 된 사람들한테 좀더더 나음을 주려고. 이게 제 마음이에요. 많은 분들 자꾸 저를 검증하던데, 검증하세요. 그 세월 동안 저는 더더더 나아질 거고, 제가 늘 말하죠. 제 거래처는 100에서 150 농가라고. 그 이상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저는 정의의 고객을 만들 거예요. 10년, 20년 같이 갈수 있는 고객. 제가 22년 보고 있거든요. 그 22년을 저랑 함께 할수 있는 고객. 이게 제가 사는 방식이에요. 고로 너무 좀 먹혀야 되지? 그런 잣대보다는 우리 서로 잘될수 있지 않나? 이런 범위에서 제가 아는 걸다 표현해주고, 우리 고객님들은 저를 좀 도와주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 카페에서, 제가 따로 카페 관리를 하거든요. 제 카페 7년, 8년 머무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날한 번도 안 도와줬어요. 나는 그런 게좀안 맞다고 생각해. 나로 인해서,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좀더 나음이 있었다면 서로 좀 돕고 사십시다. 그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이 업에서 14년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제가 개업을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주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한테 준그 마음에. 그분들한테 바로 보답을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랑 인연이 된 사람들, 그분들한테 다시 제가 받은 마음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고로 좀 다르게 사십시다. 좀 정감 있게, 좀 서로서로 더 나아질 수 있게. 그런 마음에 흘러가는 거예요. 고로 너무 좀 그러지 마십시다. 정말 힘들어요. 나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울림이 되기를 바래요. 자,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안 크다 컸기 때문에 이 밑에가 팡팡팡 터지는 거예요. 왜? 아까 봤죠? 막 구멍 뚫리고 온도가 안 맞다가 온도가 증가하니까 팡팡팡. 근데 그 이면에 열매만 달렸다면 다시 꽃은 옵니다. 이걸 터벅순이라고 표현도 하지요. 하지만 열매만 있다면 충분히 꽃은 와요. 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